2024 총선 필승 여성 전진대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재정 전국 여성위원장님 모시고 환영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현재 당의 공천관리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와, 여성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전 준비 완료되셨죠? 네. 여기 지금 든든한 여성 후보 총선 승리의 치트키입니다. 여성 후보들이 30% 이상 지역에서 공천돼야 된다는 건 더 이상 레토릭이 아닐 겁니다. 제가 공천 심사위원이거든요. 네. 자, 저희는 단지 여성을 위한 공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대적 사명을 갖고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 후보가 전진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홍익표 원내대표님. 네, 정청래 의원님도 최고위원님도 지금 심하게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예,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여성 문제를 회피하는 정당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가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온 독보적인 정당이고 이제 그 성취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총선 승리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예, 지금 1시부터 후보자들을 위한 면접, 이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당대표님도 면접을 오늘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도 면접 보시는 후보님도 이 자리에 잠깐 참석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헌주의, 준법정신 중요하잖아요. 당원에 나와 있는 우리 여성 공천,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총선 승리를 향한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편파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 공천 심사를 위해서 제가 일찍 자리를 뜨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지도부 홍익표 원내대표님, 정청래 의원님, 서영기 최고위원님, 박찬대 최고위원님, 박정인 최고위원님, 그리고 우리 두 국회 부의장님 비롯해서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까지 든든하게 총선 준비를 위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대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평등 여성정책과 관련된 정책 제안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든든한 여성 후보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총선 승리의 치트키가 되고 우리가 이번 총선 승리를 이끄는 더 이상 보조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역이 될 겁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남과 여가 모두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